자, 한재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Okay, 계속해서. Do you like? Do you like? To write the stories? To write stories? Okay, 어, 묵은 말이 묵은패야지. Okay, 계속해서. Then?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계속해서 J.K. Rowling like J.K. Rowling like Well, like to, okay. Like to. Like to do so. To do so. Okay. 자, 여기서 to do so는 뭐 대신 왔지? Okay.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제이케이 롤링이 like to do so. 제이케이 롤링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잘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야기를 쓰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do so는 뭐 대신 왔냐? 뭐 대신 왔을까? 스토리즈 앤드 라이트. 좋았어. 잘했어요. 잠시만요. 뭐 대신 왔냐 하면요.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 J.K. Rowling liked th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렇죠. 뭐 대신 왔다고요?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Very good.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자, 그럼 Harry Pot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랬더니 해리포터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해리포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언제? 어디? 자, 여섯 가지 질문 한번 불러볼까요? 뭐뭐뭐 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또는 어떤,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해리포터는?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해리포터를 이릅니까? 해리포터를 썼대요.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대요. 그녀가 무엇을 썼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건데 유튜브에서? 묻고 답하기? 응? 자, 이래다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다 했는데요? 왜 모르실까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그렇죠? What? She
싫어. What she wrote it? Okay. 이렇게? 오케이. 무릎을 못 붙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읽어보세요. She wrote. 누가 다네요?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생각하고 왜를 묻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는데요? 설명 안 했나? 한번 같이 볼까? 응? 선생님이 뻥치는 건가? 아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다 알려줬는데 왜 모를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나? 오케이. She wrote가 누가 다야 그녀가 썼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요해. 뭐라고? 재우야, 단어 할 때 wrote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요? wrote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write 가. 왜 write의 과거형이다? 글씨가 왜 이렇게 안 따라오냐? 그 말은 wrote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 write에 did가 붙여져. 그 write 속에 did가 들어갔더니 둘이 합쳐져서 wrote가 됐다. 어? 그러면 뭐 do나 does나 did 이거 하면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디드. 하다시 중에 디드. 그래, 하다시 중에 디드잖아. 네. 어? 그러면 그녀가 썼다가 she wrote면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썼니야. 응? 그럼 그녀가 썼다, she wrote. 그녀가 썼니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did she wrote? Did she wrote? 예, 설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 봐요?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ote?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정해 did. 그러니까 뭐라고 묻고 얘를 영어로 뭐였어요? What did she wrote? What did she wrote? 였어요? Writ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he wrote Harry Potter. What did she write? She wrote Harry Potter. 호호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was young. 자, 조금 더 연습하고 와야 될 것 같다, 재우야. 탈락. 선생님. 네. 선생님, 이어서 안 하고 처음부터.